저번 시간에 한 거 커트볼 드라이브, 그 다음에 민볼 드라이브. 네, 커트볼 네. 잘할 때까지 세게 하는 거. 자, 힘을 빼세요. 슥, 그치. 많이 깎을수록 힘을 빼셨다가 툭. 끊지 말고요. 툭, 그치. 다시. 너무 올렸나 보네요. 툭, 요 정도. 아, 너무 올렸어요. 그치. 힘 빼셨다가 가볍게, 가볍게. 네, 센 공일수록 내 힘으로 걸면 안 돼요. 이렇게 오는 힘을 이용해서 슥, 그치. 제가 지금 커트 많이 주는 거예요. 더 가볍게, 두, 이렇게. 네. 하나만 더 해보고요. 가볍게, 두. 아, 아니, 아니. 더 기다렸다가 슥, 그쵸. 슥, 잘했어요. 잘하는데요?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런 거 안 돼. 왜 안 돼? 왜 같은 건데? 같은 건데. 더 기다렸다가 슥. 서브 넣으시고 내려가세요. 두, 이렇게. 이게 강한 거를 내가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일단은 힘을, 센 거를 힘을 빼고 약간 부드럽게 먼저 넘기는 네. 게 되고, 그게 되면 조금 더 힘있게. 처음부터 세게 하면 다 걸려요. 강하게 하지 말고 몸이 앉았다가 올라오면서 그치. 그 다음에 위에서 걸어주고요. 옆에서 날개 펴듯이 하나, 두, 그치. 몸이 올라오고. 근데 이제 강한 볼을 지금처럼 쓱 걸었어요. 네. 그 다음 볼이 힘없이 안 나올 게 되게 많아요. 내가 이렇게 뭐랄까 적당하게 커트 한 건 쫙 걸어오는 스피드가 있는데 네. 내가 아주 센 거라 쓱 가볍게 올리면 회전이 약간 내가 풀어주는 거잖아요. 네.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길게 안 와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위에서, 위에서 왜? 가까이서 기다리셔야죠. 네. 하고, 그치. 그 다음엔 더 축 채셔도 돼요. 네. 처음에는 올라오고, 아니 아니에요. 낮췄다가 쓱 끊지 말고 쭉 끌고 올라오세요. 탁 끊어주면 안 돼요. 네. 그렇지. 아~ 끊어지면 안 돼요. 끊지 말고. 네. 쭉 이어지게요. 씩. 쓱. 그 다음에 팍 채고. 그렇지. 다시. 지금 끊은 건가? 아니요, 더 깊게 못 봐서요. 몸이, 무릎이 눌렀다가 스프링처럼 같이 올라와줘야 돼요. 커트가 많은 거니까. 그렇지, 몸도 같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보면 눌렀다가 좀 쉬운데. 올라오시면서. 네. 다시, 무너졌어요. 잘했어요. 근데 이제 강하게 오니까, 안녕하세요. 강하게 오니까 내가 강한 볼을 더 세게 해서 걸리니까 더 세게 올리려고 하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힘 풀어서 쓱 줘야 돼요. 그러려면 몸이 내려갔다가 툭, 그 다음에 채면 되죠. 잘했어요. 나중에 강한 커트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니야. 더 깊게 보셔야 돼요. 깊게? 네. 볼 완전히 아래 보시고. 그렇지. 오, 잘했다. 아니야. 지금 힘 줘서 빡, 힘을 줘서 그래요. 힘 주지 말고 그냥 슥 올리셔야 돼. 내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채지 말고 슥. 그 다음에 채셔야 돼요. 지금도 봐라. 내가 빡 찍으니까 발소리 듣고 놀래서 이게 탁 멈춘 거죠. 힘들어가서. 놀래면 안 돼요. 그렇지.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. 어떤 감인지. 어떤 게요? 그러니까 이 들어 올리는 게 약간 힘을 빼서 그냥 쭉 끌어주는 건지
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 팔꿈치가 붙어서 이렇게 아니요? 가는 건지. 그래도 그냥 조금 내려 펴줘야죠. 왜냐면 붙이면 많이 못 내려가잖아요. 공이 깊으니까. 그러니까 같이 내렸다가 같이 올라 몸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네, 그 힘으로 올려야 돼요. 많이 깎이면 팔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. 다시. 다시 좀 더 멀리 보세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멀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, 깎이는 공일수록 코스를 깊게 멀리 봐야지. 그렇지. 다시요. 그 다음에 위에서 옆에서 네. 백스윙 하고요. 네. 아우 이런 거 좀 미치겠네. 지금 스윙 놀래듯이 하지 말고요. 쭉 끝까지 팍 끌어올려야죠. 지금 좋아요. 거기서 더 만약에 강하게 하고 싶으면 더 올라올 때 힘을 많이 줘야 돼요. 그래프로 따지면 이 민볼 거는 이 뒤에서 앞에 그래프보다 네. 어떻게든 밑에서 이 스윙으로 해야 되는 거죠. 백스윙보다 그냥 내려서 올리는 직각을 올리는 느낌으로 힘을 완전히 빼고 쓱 그 다음에 빡 네. 힘 빼는 거 잘 들어가죠? 힘 주면 만약 힘줘서 걸어봐요. 네. 원래대로 네. 아, 다시. 아우, 안 맞아. 맞지도 않네, 이제. 그러니까. 힘줘서 그래요. 들어가긴 하네. 강하게 갈게요. 이렇게 됐어. 응. 아까처럼 잘 걸 수도 있지만, 지금은 힘을 푸는 게 먼저 같아요. 열어주고, 그치. 자, 들어오고 천천히 잡아서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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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더 내가 버텼다가 들어 잡고 들어가야죠. 못 버틴 거예요.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. 네. 다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. 그렇죠. 막상 공이 오면 쓱 좋아요. 아 뭐야 왜 그래 너. 그치. 이제 저번보다 잘 버티는데요. 네. 쭉 잡아야죠. 그치 그치 그치. 아 들어갔나? 잡아야죠. 많이 깎아볼게요. 네. 더. 그렇지. 잘했다. 그래도 좋아진 건요. 저번 시간보다 무거운 공을 내가 약간 본인이 힘 빼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에는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더 세게 올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. 미리 힘들어가서 걸리는 게 많았는데 오히려 힘을 완전히 빼고 깊게 보고 슬렁 공 무거운 공을 내가 가볍게 올려주는 게 훨씬 잘 넘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좀 힘있게 할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근데 이렇게 무거운 볼을 너무 힘있게 채우는 거는 무리가 있긴 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회전을 더 주는 거죠. 회전을? 네. 루프처럼? 그렇죠. 여기에서 힘을 더 빡 주는 거지 막 이거를 전진 드라이브처럼 칠 수는 없어요. 많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회전을 더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앞으로 기존의 커트볼 좀 많이 안 깎이는 거 채듯이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이렇게 또 해볼게요. 네, 좋아요.